안녕하세요. 최신 기출 유형 문제 5회 문제 9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갯벌 속에 있는 조개를 클릭하면 조개를 캐서 살이 꽉 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 영역의 블록들을 사용하여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개를 먼저 클릭했을 때, 클릭했을 때, 조개 스프라이트 클릭했을 때 모양이 꽉찬 모양일 땐 이렇게 바뀌고요. 텅 비었을 때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. 처음 시작의 모양은 이걸로 정해줘야 되겠죠? 자, 그래서, 깃발 버튼을 클릭했을 때, 즉 실행을 하게 되면요. 맨 처음에 조개의 모양도 초기화를 시켜주고, 그 다음에 변수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했을 때, 먼저 모양을 천 모양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양이, 천 모양이 여기 있죠? 자, 클릭했을 때 모양은 조개 천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요. 자, 변수가 여기 보이면 우리가 상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변수도 뭐가 나올지 궁금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숨겨줍니다. 그리고 이 변수를, 일부러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난수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게 1부터 2 사이의 난수로 정해줍니다. 그럼 조개 캐기 변수는 1부터 2 사이의 난수 중에, 즉 1과 2 난수 중에 무엇이 나올지 임의수로 하나로 정하게 되겠죠. 그 임의 난수가 조개 캐기 변수가 되어서 그 변수가 1일 경우에는 조개를 꽉 찼다고 얘기하게 되고요. 만약에 1이 아닌 경우, 즉 2가 조개 캐기 변수로 정해졌을 경우에는 조개가 텅 빔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준 이후에 우리는 이 조개를 갖다 클릭하고 났을 때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으면 이제 그 이후에 만약 조개 캐기 변수가 1로 정해졌다면 우리는 꽉 찼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조개를 꽉찬 모양으로 바꿔줄 거고요. 그리고 말도 하겠죠? 와, 싱싱한 조개다. 네. 싱싱한 조개다. 기분이 좋겠네요. 네,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하다가 조개를 싱싱한 걸 캐면 좋은데요. 어떨 때는 진흙만 꽉찬 조개를 캐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자, 모양을 조개 텅 빔으로, 조개 캐기 변수가 1이 아닐 경우에는 텅 빔으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에이, 껍데기네 라고 1초 동안 말하게 합니다. 자, 그러면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변수가 실행하기를 누를 때 1 아니면 2로 바뀌겠죠? 자,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싱싱한 조개다.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? 자, 우리가 정했던 것처럼 조개 캐기 변수가 1로 정해졌기 때문에 싱싱한 조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. 자, 여러분도 잘 완성해 보시고요. 다음은 문제 10풀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